돈가스의 효능. 건강한 식사 대처 방법. 돈가스의 효능과 건강한 식사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가스의 효능. 단백질 공급원 돈가스의 주재료인 돼지고기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복부, 그리고 일반적인 세포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 돼지고기는 비타민 B1, B6, B12를 포함한 여러 비타민의 좋은 원천입니다. 이들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합니다. 미네랄 공급원 철분, 아연,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면역체계의 기능과 적혈구 형성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 대처 방법. 적당량 섭취 돈가스는 칼로리와 포화 지방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먹기 신선한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여 영양 균형을 맞추고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키세요. 건강한 조리법 사용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거나 오븐에서 구워서 튀김 대신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체 곡물 곁들이기 현미밥이나 통밀빵과 같은 전체 곡물을 함께 먹어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를 증가시키세요. 건강한 기름 사용 조리 시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와 같은 심장에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소스 선택에 주의 소스의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소스 선택에 주의하거나 가급적이면 자연스러운 맛을 즐기세요. 돈가스, 일본식 돈가스의 한국어 표현으로 튀긴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이 요리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봅시다. 건강에 좋은 점 단백질은 근육 건강 및 복부에 중요하며 돼지고기의 철분은 헤모글로빈 형성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지방과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섭취 방법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돈가스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제공하거나 전체 곡물을 기반으로 한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돈가스와 함께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나 채소,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한 현미밥이 좋습니다. 위는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에 도움 돈가스의 단백질은 근육 발달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튀김으로 인한 지방과 칼로리는 심장 질환 및 체중 증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 개인의 연령, 성별, 활동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단백질 50g 60g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돈가스 한 조각은 약 20g 30g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대처법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선택하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세요. 튀김 요리 대신 구이나 찜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돈가스를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영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모든 음식은 적당한 양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